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노원면 연화리이고요. 오늘은 여러분께 요 앞에 있는 주택 용지를 소개 드릴 건데요. 오른쪽 밭은 아니고 왼쪽의 맨땅입니다. 요 위치는 노원면 소재지의 중심지로부터 주행 3-4분 거리이고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요 폭 4m의 진입로는 지목이 도로로서 주택지의 소유주께서 10평의 지분을 소유하고 계시네요. 주택지로부터 20여 미터를 서쪽으로 진행하면 2차로가 나오는데요. 노원면 소재지와 앙성 탄산 온천을 연결하는 도로이고요. 조합해 보이는 교차로는 노원 사거리인데요. 우회전하면 음성 감곡으로 향하는 방향인데 우회전하자마자 면소재지의 중심지가 시작되고요. 좌회전으로 5분여를 주행하면 북충주 IC, 10여분을 주행하면 노원 JC, 15분을 주행하면 서충주 신도시, 20여분을 주행하면 충주도심에 닿습니다. 요 주택지는 미니미니하지만 다용도의 활용성이 좋고요. 특히 노원이 교통의 요지다, 드림 산업단지다 해서 요즘 한참 뜨는 중으로 투자성도 겸비하고 있다는 거. 지금 보시는 맨바닥과 호박 넝쿨로 덮인 곳이 매매 대상이고요. 전과 임야의 지목으로 된 두 필지에 88평의 면적인데요. 토지의 지형이 사각형이면 딱 좋을 텐데 아쉽게도 삼각형이고요. 토지의 용도 지역은 건폐율 40%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그러니까 바닥면적 35평의 건축물이 가능하겠죠. 이쪽이 정남향이고요. 주택지의 남쪽에 접한 밭과 함께 조 앞에 있는 진입도로를 공유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요 밭 또한 전과 임야의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계획관리의 용도지역에 201평의 면적이고요. 평당가를 70만원으로 하여 매매가 1억 4천만원에 매입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요 전과 임야 지목의 삼각지형 88평과 도로지분 10평을 합친 98평 면적의 평당가는 50만원으로 매매가는 4,900만원이고요. 남향과 동향이 훤히 튀어있고 2차로와 면소재지 중심지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하여 주택지로서 딱 근처겠죠. 또한 요 위치로부터 근거리에 대형 골프클럽이 3개나 있다는 거 깨알같이 살짝 어필하면서 체류형 쉼터나 예쁜 모듈 하우스를 설치해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괜찮겠죠? 다용도 활용은 물론 투자 가치도 겸할 수 있는 주택 용지입니다. 충주시 노원면 연화리 사통팔달 노원사거리 인근에 위치하고요. 2차로에서 20여 미터 들어간 삼각 평지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지목 전과 임야의 두 필지로 도로 지분 포함 98평의 면적입니다. 면 소재지와 북충주 IC, 노원 JC에 근접한 나름 교통의 요지이고요. 체류형 쉼터나 미니 모듈 하우스의 설치에 딱 맞는 컨셉이네요. 평단가 50만원으로 주인분이 희망 매매 금액은 4,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광역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